여기는 제가 썼던 방인데요. 아 진짜 좁아요. 뭐 놔둘 공간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카오 생활의 단점편으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바로 집값인데요. 진짜 마카오 살면서 집 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앓곤 했죠.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카오 옆 동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집값 비싼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마카오 집값이 비싼 건 그리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스컴에서 홍콩을 많이 비추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마카오보다 홍콩이 조금 더 심각하긴 해요. 집이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됐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카오의 집값은 얼마나 비쌀까요?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다 제공되잖아요. 하지만 마카오는 그렇지 않아요. 주차 공간 이 한 칸을 집과 같이 구매를 하거나 월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 주차장 한 칸 가격이 무려 2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 아니라 주차장 한 칸이에요. 미친 거죠. 가격이 이렇다 보니 월세로 주차장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월세는 약 3-4천불 정도 돼요. 하나로는 약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집도 아니고 주차장을 이 돈 주고 빌리는 게 얼마나 아까울까요? 물론 저는 마카오에 살면서 차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아까움을 느껴보진 못했죠. 아파트에 주차장이 딸린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리가 안 난다면 기다리거나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듣기로는 주차장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주차장 하나만 해도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주차장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집값이에요. 주차장이 이렇게 비싸면 집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먼저 마카오는 풍수지리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배산임수, 즉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곳인 행정장관 집무실 자리와 그 주변이 마카오의 부자들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마카오의 최고의 부호 스탠리오 별장이 있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당장 이틀 전인 26일날 별세하였죠. 집값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는 마카오 관광대학을 다녔는데 말씀드릴 집값은 2017년 기준으로 배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평균 1평당 가격은 마카오 달러로 얼마일까요? 정답은 30만 MOP예요. 한화로는 무려 5천만원 가량이죠. 가격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한국은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맞아요. 한국은 더 비싼 곳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싼 곳이 아닌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선택권이란 게 있잖아요. 하지만 마카오는 없어요. 죄다 비싸요. 싼 곳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 타이파에서 35평짜리 방을 봤는데 매매가가 약 13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게다가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당 5천이 아니라 더 올랐을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집값 때문에 마카오 시민들은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카오에서 살았던 20평대 집 월세가 공과금 합쳐서 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심각한 게 복채예요. 복채로 한 달치 월세를 줘야 하는데요. 월세가 300이면 복채로 300만원을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두 달치를 주고 들어가야 하니 첫 달에 월세, 복채, 2개월치 보증금에서 무려 1200만원 가량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비싸지만 그만큼 월세는 엄청 저렴하죠. 마카오에 비해선. 그렇다면 그 비싼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집안 모습입니다. 오씨, 무서운 형님들이 있어.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가이드들끼리 사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카오는 일반적으로 이중문으로 돼 있어요. 바람밤밤밤. 전에 살았던 사람이 도교였나 봐요. 근데 여기는 주방. 여기는 화장실 1. 복자 참 좋아하죠. 여기는 방 1. 방이 굉장히 작죠. 실제로 보면 더 작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썼던 방인데요. 아 진짜 좁아요. 뭐 놔둘 공간도 없어요. 보세요. 여기 세 번째 방인데 여기 방이 그나마 제일 큰 편이에요. 발 디딜 곳이라도 있거든요.
여긴 이방 주인만 쓰는 화장실. 그래서 이방 주인은 돈을 좀 더 냈어요. 어떤가요? 최대한 깔끔한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곳곳에 곰팡이가 숨어져 있어요. 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아끼기 위해 룸쉐어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외국 사람들과 20평짜리 한 집에서 7명에서 산 적도 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정서도 안 맞고 비좁고 시끄러워서 두 달 만에 다른 사람 구하고 나왔어요. 한번 마카오 친구들에게 주차장과 월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약 10여년 동안 10배 이상 오른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졸부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10억을 투자했으면 10년 만에 100억 혹은 100억 이상이 된 곳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원래 100만 원 단위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억 단위가 됐으니 짧은 시간에 얼마나 상승한지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건 엄청난 부를 이끌어낸 카지노 덕분이에요. 그러니 마카오 시민들의 복지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매년 모든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공평하게 돈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집과 주차장 가격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놀라우신가요? 저는 마카오 처음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집값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마카오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마카오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